며칠 전 유럽의 지진학자들이 중국 윈난성 텅춘현에 있는 텅춘 화산지대의 대폭발에 대한 경고를 하였습니다. 유럽의 지진학자들의 의견은 우선 최근 두 달 이상 윈난성 텅춘현 근처에서 군발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 것과 전통적으로 중국 쓰촨성과 윈난성은 함께 연쇄 도민으로 폭발을 하였으며 2008년 쓰촨성 대지진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중국 윈난성의 화산지대에 고여있는 용암호수에서 발생하는 작은 진동 신호를 분석하여 폭발 징후를 찾아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유럽 지진학자들은 마그마의 온도가 진동 속도의 지속 시간과 마그마 속 기포의 양을 조사해 본 결과 폭발 징후가 분명히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유럽 지진학자들은 지진 발생 징후가 있게 되면 중력장이 변하게 되며 미세한 중력파가 발생하게 되고 그 중력파를 AI로 적용하여 지진 발생 징후를 파악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더불어서 윈난성 텅춘현의 텅춘 화산지대의 지하의 마그마 웅덩이의 상부가 무너진 상태로 지금 당장 폭발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태라는 경고를 하였습니다. 텅춘 화산지대는 중국에 있는 대표적인 활화산 중 하나입니다. 텅춘 화산지대는 백두산처럼 열점 화산이 아니고 알프스 히말라야 화산대에 속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알프스 히말라야 화산대는 흔히 불의 고리라 불리는 환태평양 화산대보다는 화산 활동이 덜하지만 이곳 역시도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화산대입니다. 만약 실제로 폭발하게 된다면 무려 3천만 명이 피난을 떠나야 한다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용암이 3시간 이내에 도달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도 무려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유럽의 지진학자들은 중국 정부는 서둘러 텅춘 화산 분화실을 상정한 피난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하였습니다. 텅춘 화산은 분석구들이 많이 널려 있는데 분석구는 폭발적인 분화로 만들어지는 화산 형태입니다. 즉, 텅춘 화산지대의 화산 폭발은 하와이처럼 조용한 게 아니라 화산재가 많이 뿜어져 나오는 격렬하고 폭발적인 화산 분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용암이 3시간 이내에 도달하는 지역의 주민들이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므로 피난 대상 주민이 모두 자동차를 이용해 대피할 경우 심각한 도로 정체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력으로 이동이 어려운 고령자나 장애인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도보로 피난을 하라는 권고를 하였습니다. 텅춘의 화산 폭발은 기원전 5750년과 1609년 그리고 1980년에 폭발적 분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20번이 넘는 열수 폭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열수 폭발은 이 화산의 지열지대인 러하이 지열지대에서 1993년 이래로 20번 일어났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